제 옆에 홍윤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완전히.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한테 쫓겨나고 친일파 맹로들이 자리를 잡고 이게 나라 진짜 못 참겠어.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그 조직인데 네. 나라를 뺏겨서 나라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을 우리가 기리지 않으면 이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죠. 아.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정부인지. 정확하신 말씀이시네요. 네. 나라를 빼앗겨서 네. 나라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 일단 나라를 빼 나라를 잃어버린 게 최고로 큰 가치 박탈이잖아요. 네. 그 일을 하신 분들을 기려야 앞으로도 애국자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분을 육사에서 왜 옮깁니까? 네, 지금. 그것도 다섯 분을 다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김자진, 이회영, 네. 이회영 씨 같은 분은 정말 그 아마 양주 땅의 절반인가를 그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 전 재산을 조국을 광복을 위해서 이렇게 내 형제인가 형제분들이 네, 전부 다 네, 네. 아, 그 양평에 가면 이회영 생가가 아직도 보존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네. 아. 뭐 그러니까 일본이랑 싸운 게 잘못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게 아닌지 그렇게 착각할 정도예요. 일본이랑 싸우면 안 되는 거. 그러네요. 근데 지금 친하니까. 친한데 과거에 일본이랑 싸운 사람을 자꾸 추앙하면 일본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일본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해겠지만 오해이길 그러네. 바랍니다. 그런 사고 가치가 돼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좋게 봐줄 수가 없죠. 일본이 친구인데 과거의 일본이지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이지만 그거 싸웠다는 건 한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박사님 말씀 정확하게 집어내신 것 같아요. 아이 참. 자, UN에서 네.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 원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인데 네. 이 논의보다도 그 오염수 공방전으로 갔다 그러대요. 네. 특기할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월 말에 정찰 인공위성 쐈는데 실패했잖아요. 서해안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다시 8월 14일 날 또 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그 심의할 위해서 열려서 북한을 규탄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의장국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이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 맞습니다. 네. 예. 예, 결의 위반이 있어서 국제 평화를 해쳤다. 이렇게 예. 하니까 일본도 뭐 신이 나가지고 이제 뭐 좀 단호하게 좀 북한을 처벌해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황중국 대사도 그런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가 있다. 이게 참 유감이다. 그게 어디겠어요? 중국하고 러시아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나? 북한만 비난하면 되지. 글쎄 말이에요. 예. 북한,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 어쨌든 그랬더니 김성, 유엔 대사가 있어요. 북한 대사. 북한 대사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안보리 회원국이 아니지만 당사자로서 난 이제 나온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그거죠. 미국이 북한을 말살하려고 그러는데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는 미국은 핵실험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뭐 전략폭격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도 국가인데 네.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했다. 뭐 네. 그들의 논리로는 그렇게 네. 이제 항변하는 거죠. 정당한 권리다 네. 하면서 근데 이게 저 방사능이 잔뜩 들은 오염수를 공해에다 버리는 이런 못된 일본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쉐라고 하는 그 저 중국 대사가 네. 맞다. 맞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맞다. 그리고 이제 북한 대사 얘기가 이게 그 그러니까 일본 대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모르니까 국제적으로 그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이거를 논의해봐야 된다. 이거는 인류에 대한 범죄다. 악랄한 범죄다. 인류에 대한 인류와 환경에 대한 유엔 중국 대사가요. 예, 저희 북한 대사. 아, 김정 대사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대사는 이제 항변을 했지만 과학에 근거해서 과학으로 얘기하자 뭐 이렇게 이러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고 IAEA 자체가 일찌감치 일본이 그거 가둬두는 거니 빨리 방류해라라고 권고했던 기관인데 그 기관이 감시기관으로 검증기관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네. 거의 이게 어떻게 또 일본에 또 뭐 프로젝트 받아서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전 IAEA 사무총장이 또 일본인이었고 네. 하여튼 뭐 여러모로 그리고 이게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라 네. 건강과 보건 환경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잘 운영하라고 만든 기관이니까 네. 이거는 지금 보건과 환경의 문제잖아요. 네. 국제보건환경기구에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안보리에서 일본이 이제 수세에 몰렸던 아.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네. 중국 대사는 뭐라 그랬어요? 중국 대사는 이게 저 일단은 중국이 맨날 하는 얘기는 북한이 위성을 쏘고 뭐 네. 훈련하고 이런 거는 미국이 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미연합훈련을 더 강화하고 전략 핵자산을 갖다 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게 미국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을 감안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압박하고 제재로만 해결하려는데 그래서 해결됐냐. 이런 식의 논리죠, 중국은. 유엔 그러니까 한국대사는 원장님 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유엔 한국대사, 황중국 대사, 뭐 제 친구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제 동기 동창인데.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영국 대사 하시다가 이제 아. 그 유엔 대사로 윤석열 네. 캠프에 있다가 유엔 대사로 네. 임명이 돼서 갔는데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친하니까 이 일본 대사하고 토닥토닥거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일 간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완전히 밀월 관계를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우리 대사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특이한 거는 이게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유엔 네. 안보리 결의안도 처음엔 좀 어수룩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쏜다 그러고 쏘니까 근데 기술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안보리 결의안에서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만든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도 하면서 한국하고 핵억지도 같이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양면으로 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일방적으로 하고 그리고 제재하는 것으로 뭐 우리 할 바 다 했다 그러는데. 대화하면 제 생각에는 진지하게 대화하면 6개월이면 해결할 수 있거든 북핵 문제. 근데 진지하게 대화를 안 하니까 해결 안 되는데. 그게 궁금해요. 오히려 민주당 정부인 조 바이든이 네. 이 문제 대화를 조금 나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네. 아닙니다. 클링턴 대통령이라든지 오바마라든지 네. 바이든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미국의 국력을 증진하고 미국의 국가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국익은 북한의 핵 문제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또 동북아에서 미국의 어떤 그 위상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 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나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얼마나 중국이 아픈 데를 콕콕 찌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북핵 문제는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고 이게 제재하고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국익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은 미국의 국익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이지만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핵 문제를 해결해서 남북 간의 평화를 지키고 그렇죠. 교류협력하고 예. 이산가족 상봉하고 개성공단하고 네. 금강산 관광하고 남북의 경제공동들 만해서 통일로 가야 되는데 네. 제재와 압박해서 북한하고는 딱 거리감을 네. 두면서 그걸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제재하는데 오히려 한국을 동원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이만 나쁘게 하고 이런 정책이 우리 정부가 지금 좀 휘말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이 정부가 뭐 나라의 국가 이익을 챙기려고는 하겠죠. 근데 네.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외신이라든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 반일 감정 문제. 심각하게 번지는 것 같은데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세 번 굉장히 벌어졌는데 네. 한 번은 2000년대 초반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네. 중일 간의 영토 갈등이 있는 네. 거죠. 이게 여기서 중국인 선박의 선장을 체포해 가지고 막 했을 때 그때 네.
심각했었고 네. 2012년이 제일 생각인데 12년에는 센가쿠 열도에 개인이 개인 명의로 갖고 있는 섬 세 개를 일본이 사가지고 국유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센가쿠 열도는 중국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하고 독도하고 거꾸로 된 거죠. 근데 이 센가쿠 열도라는 건 원래 청일 전쟁 했잖아요. 1894년 네. 그때 네. 대만하고 대만을 뺏어갔거든요. 일본이 네네. 그때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이겨서 거길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가 1972년에 돌려줄 때 오키나와를 돌려줄 때 네. 센카쿠 열도는 본래 중국 땅이니까 중국에 돌려줄게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뒤에 있는 겁니다. 독도 문제도 미국이 뒤에 있어요. 독도 문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미국이 이거를 독도는 한국 땅이니까 한국에 돌려줘라라고 기술돼 있었는데 초안에는 마지막에 빼버려가지고 모호하게 되니까 한일 간에 싸우고 야 사이좋게 지내 그러면서 한일 양국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의도를 이걸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도 저는 미국 외교관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독도는 너네가 책임이 있다. 그렇지. 그런데 너네가 딴정 피우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중국한테만 같이 대적하자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 너네 책임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대한민국 지금 외교부에서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거의 없죠. 싱가포르 열도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싱가포르 열도는 사실 중국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1895년에 자기 땅이 됐다라고 그 전에 중국 땅이었으니까. 그 전에는 중국 땅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범 중국 땅이라고 대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대만도 장개석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택동한테 져가지고서는 군대 끌고 가가지고 네. 대만 사람들 사는 데를 점령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당이 본토 사람들이니까 장개석이 장개석 아들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만에 가서 제가 놀란 게 대만은 중국인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만. 예? 왜요? 대만하고는 이렇게 잔혹사가 별로 없고 일본이 왜요? 예? 아니 예, 대만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감정이 없습니다. 오, 대만에 가서 대만은 오히려 지금 중국한테 다시 합병당할까 봐 그걸 걱정하고 있지. 그 당시에 일본이 심략해서 부인장 죽였는데 대만 아니 뭐 그것도 그랬다고는 하더라도 예, 예. 아, 중국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중국에 의해서 다시 병합되는 거를 오히려 더 근데 대만은 복잡해요. 본토에서 온 사람. 아. 대만 원주민. 예.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가도 거기 원주민이 있고 스페인 네. 사람 뭐 그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잔뜩 가가지고 혼혈도 예. 많고 하여튼간에 반일 감정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예요? 아 반일 감정이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아주 칭타오에서 네. 축구 경기를 하는데 프로축구 네. 하는데 이게 소일본이라고 하는 중국어가 있어요. 그 샤오르번이라 그러는데 샤오르번이 우리가 이제 외구라 그러든지 뭐 우리가 좀 가끔 쓰는 쪽발이라 쓰잖아요. 그러니까 샤오르번을 죽여버리자라고 구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2년에는 그래가지고 방화도 하고 일본인 경영하는 상점을 약탈도 하고 막 2012년이 엄청났어요. 네. 근데 2012년 같은 비슷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방류한 그 네. 지역에 도쿄 전력이나 이런데 와 며칠 동안에 6천 통의 항의 전화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항의도 예. 하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방류란 너네들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네. 서로 간에 외교 분쟁이 되려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던데요, 원장님. 그러니까 그 뭡니까? WTO 제소. 그 문제도 그렇고 이제 네. 중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제 실시를 예. 하는데 예, 그렇죠.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추가적인 조치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예, 방류한 지 바로 다음 날, 네. 중국의 일본 수산물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네. 중국 정부가. 근데 예. 중국은 역시 나라가 크니까 중국 본토가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일본에서, 일본의 그 수산물 수입한 게 일본 전체 수출액에, 네. 수산물 수출액이 22%. 예. 홍콩은 25%. 네. 그래서 합치면 47%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어민들은 수출길이 47%가 막힌 거예요. 거기다 한국까지도 하면 50% 훨씬 넘어가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중국이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게 만만치 않구나. 네. 그런데
공명당이라고 있는데요. 일본의 자민당하고 연립 네, 여당인데 네. 거기 대표가 거기 대표는 중일 수교할 때 상당한 공명당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공명당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네. 그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기시다의 친서를 갖고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일본의 보관은 지금 그겁니다. 9월 초에 들어가면은 뭘 하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을 해요. 네. 그건 기시다가 가요. 예. 그럼 중국에서는 시진핑하고 리창 총리가 가요. 예. 그럼 그 총리끼리 정상회담을 한다. 는 계획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도 지금 불확실해졌고요. 그 바로 직후에 인도에서 G20 정상회담을 해요. 예. 거기는 이제 시진핑이 가요. 네. 지금 인도하고 중국하고도 이제 국경 문정이 지금 다시 또 오늘 신문 보니까 점화됐는데 네.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은 시진핑이 가가지고 모디 총리를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시진핑하고 기시다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놓치면 11월 달에 가려면 샌프란시스코 11월 중순에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어요. 네.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담. 네. 거기서 시진핑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아무 네. 리창이라도 갈 겁니다. 가면은 거기서 기시다가 만난다. 세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다음 달 말에 우리가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달 말에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4년 동안 안 했는데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정부도 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면 한중일 정상이 만난다. 근데 한중일 정상회담은 시진핑이 또 안 와요. 리창 총리가. 아니 원장님 근데 그 나오는 게 외신인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여론전, 국제전, 경제제재, 그다음에 군사적 대응 네. 이것까지 얘기하고 있다는데 이건 네. 만약에 그 기준치가 국제적 균치를 넘. 그러니까 이거를 핵폐수 오염물질에 대한 투기를 네. 태평양 전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침략 전쟁이라고 네. 이쪽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전쟁한다는 전쟁이나 군사 조치한다는 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국으로서는 지금 뼈 아픈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을 발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반도체 제재를 하잖아요. 근데 예. 반도체 장비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수출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예. 그냥 일본에 목을 졸라가지고 그렇죠. 그럼 장비 수출 안 한다 그랬거든요. 중국으로서는 큰 타격이죠. 또 네덜란드 ASML이라고 여기는 완전히 엄청난 자외선 장비가 있는데 이거는 네. 이건희 회장도 가가지고 제발 좀 팔아달라고 한 대 3천억인가 하는데 이거 제발 좀 팔아주십시오. 참, 정말 우리도 그런 장비를 ASML 예, 극자외선 장비인데 거기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뼈 아프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수산물 규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그게 외교입니다. 네. 이를테면 중국에 미국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마이크론을 제재한다든지 아니면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수출 안 한다라고 하든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러몬드 상무장관 갔잖아요. 가가지고 게르마늄 어떻게 좀 풀어줄까? 그럼 너네 또 반도체 좀 풀어줘.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게 외교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오염수 방류하는데 뭐라도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염수 처리수라고 이름을 네? 바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알 수 없지만 하지 말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뼈 아프게 해놓고 그러면은 지금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선언을 하라든지 아, 뭐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하는 걸 뭐 조치를 얻거나 사도광산을 뭐 유네스코 등재를 포기한다거나 뭐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얻질 않아요. 근데 외교라는 건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장님 근데 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오염 처리수가 다 공식적인 용어라고 얘기하고요. 허투슨만 대하신. 처리수는 일본의 공식 입장이고. 네, 그러니까. IAEA도 처리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일본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의 네, 독립 투사들을 네. 쫓아내고. 완전 일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가 지금 용산에 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친일이라고 해도 좋다. 배수진을 딱 깔고 하는.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친일이라는 건 굉장한 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친일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이제 국가를 위해서는 나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하는 판이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대통령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친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 그럼 친일만 하든지.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을 왜 쫓아내는 거야? 어? 글쎄, 대통령 하실 때는 친일하시지 말고, 나중에 대통령 그만두시고, 개인 자격으로 친일하는 건, 살든지, 그건 뭐 상관없는데, 뭐, 뭐, 국가의 수반으로 일본하고 너무 좀 하니까, 근데 일본하고 가까워져도 중국, 북한하고도 대화를 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개선하면 저는 박수쳐줄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네. 하려고는 하는데, 네. 그리고 중국인이 단체 관광한 건 허락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이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 살리려고 풀어준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고, 또 한중 관계도 이렇게 되고, 또 일본에서 핵폐수 물질을 방출했는데, 이거 문제가 터진다든가 네. 여러 가지 그 사고가 났으니까 네. 있죠. 네. 69종 물질 중에서 지금 9종을 걸른다든가 그리고 삼중수소 그렇죠. 희석화시킨다는 거예요. 삼중수소 말고 다른 원소도 있던 뭐, 거를 예. 검증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얘기가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인공위성 하늘에서 보고 방사능을 그 요즘 과학 기술이 엄청나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저 방사능 나온다라는 걸 해가지고 그걸 자료를 공유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이 태평양 국가들하고 협력해가지고서는 규탄하고 그 뭐 선언문 내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할지 모른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아니면은 뭐 일본의 투자를 금지시킨다. 미국이 중국에 하듯이 미국이 중국에 그냥 내놓고 하잖아요. 그거 다 대부분 WTO 그 위반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WTO에 제소한다는데 미국은 WTO를 무기력화시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군사적 공격을 간주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거의 입증이 되면 내놓겠죠. 간단하네. 위성으로 촬영하면 되는 거네요. 아 근데 모르죠. 저는 그 과학 기술까지 모르는데 그런 구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딱 증거가 잡히는 거구나 완전히. 예. 그 나오겠죠 거기에. 글쎄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일본도 상당히 곤란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일본 내에서 지금 어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지금 어민들을 위해 가지고 뭐 한 1조 정도의 돈을 네. 이제 뭐 저 7천억, 예, 돈을 이렇게 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어민들은 왜 보상 안 해줘? 우리 어민들 피해를 보잖아요. 일본은 자국민만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의 행위로 한국 어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게 무슨 뭐 그러니까 이 윤석열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 아닌 것 같아 정말 이게 아니에요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우리 국가 예산이 예. 지금 조금만 올렸다는데 그중에서 지금 어민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예산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네. 해야 되겠지만 그 예산이 왜 늘었습니까? 일본이 오염수를 뿌리니까 오염수를 방류하니까 그 예산이 늘은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우리 국가한테 몇천억을 피해 끼친 거 아니에요? 그걸 예. 일본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정부 아닙니까? 그런 의식이 없어요. 우리 예산이 늘었는데 그거는 한국 어민이나 뭐 한국 국민이 잘못해서 늘은 거면은 우리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일본의 행위로 우리가 할 수 없이 예산을 이걸 하는 건데 그러면 일본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어떻게 감히요? 오므라이스도 먹었는데 뭐. 아, 글쎄. 자. 그리고 지금 국가 예산 나왔으니 말씀인데 R&D 예산을 16% 줄였답니다. 그건 제가 이 국가의 미래를 R&D 예산은 IMF 때도 늘렸대요. 그런데 R&D 예산이면 그 연구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미래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SOC 예산은 오히려 늘렸대요. 선거요. SOC는 이게 뭐 건설 사업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건 당장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인기를 얻으려는 건데 그거를 늘리고 후손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 R&D 예산을 줄였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 R&D 예산을 나눠 먹기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뉴스 보고서 야 나라를 망쳐도 이렇게 망치는구나 이거. R&D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3년, 5년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그럼요. 연구 프로젝트잖아요. 네, 네.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이만큼까지 온 거거든요. 기업들도 주식이 오르려고 그러면 당장엔 성과가 없더라도 R&D에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평판이 좋고 주식이 오릅니다. 근데 그 예산을 완전히 깎아버려. 글쎄 그건 정말 좀 유감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받는 건 아닌데 저는 뭐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학자들 특히 공대 공학 과학자들이 이 문제는 재고에 논의해서 이 문제는 완전히
집단적 행동에 들어가 사실은 나오더라고요. 지금 세금을 너무 깎아주는데 세금을 저도 세금 많이 오르는 건 싫지만 세금을 네. 많이 걷어서 풍요롭게 이렇게 그 어려운 복지 사업 같은 거 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보수 정부는 본래 이제 그런 방침이 아니라 네. 세금을 깎아주는 쪽으로 가는데 세금을 깎아준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대기업 같은 데는 그 이윤이 많이 되는 데는 많이 걷어야 되는 거죠. 네. 어쩌 R&D사 저도 아침 뉴스 보고서 야, 이 나라가 좀 속상합니다. 진짜 이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안 건드리는 게 없어. 안 건드리는 게 없어 도대체. 그게 5년 단임제가 조금 잘못된 것도 있어요. 5년하고 딱 마니까. 4년 중임제면 다음에 4년 뒤에 다시 재선되기 위해서라도 잘하는데 5년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책임이 없잖아요. 윤석열은 절대 4년 중임제 아니게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이런 노코멘트. 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